안녕하세요, 겜튜버 하양입니다. 오늘은 빅맘 해적단의 선장이며 사항의 홍일점으로 토트랜드의 여왕 샤롯 링링 빅맘이 쓰는 초인계 솔솔 열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킹피스 블록스피스 두께입니다 알아볼건데요, 두께입니다 얼마나 좋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으며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러 가보실까요? 고고고! 킹피스 소울소울 열매.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지만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도트 데미지가 매우 많지만 도트들 하나하나 데미지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시전 속도가 시, 비스킬을 제외한 모든 스킬이 시전 속도가 좋지 않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범위가 좁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사거리가 짧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스턴이 있어서 스킬 연계에는 매우 좋습니다. 등급에 비해 성능이 매우 안 좋은 열매입니다. 밸런스 패치가 시급한 열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블록스피스 소울소울 열매. 돌진 스킬이 있어 접근하기 편합니다. 소환을 할 수 있어 사냥에 편합니다. 속박 스킬이 있어 상대를 못 움직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힐이 있어 체력을 쉽게 채울 수 있습니다. 불 도트 데미지가 있어 견문색을 쉽게 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타수가 좋아 견문색을 쉽게 뺄 수 있습니다. 데미지가 매우 강해서 사냥을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지만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얻기 매우 어려운 점에 비해 성능이 살짝 부족한 열매입니다.